자, 네오 아카노이드에서의 경기 8게임당 김재훈 선수의 진영이 7시 지역 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시 지역이죠. 네, 김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저그입니다. 네, 항상 김명훈 선수는 소년 같아요. 네. 네, 항상 소년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데도 경기력 이런 면에서 항상 경험이 오래됐어도 언제나 좋은 기량을 보여준다는 게 네, 볼 때마다 참 멋진 선수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에서 드는데 이 두 명은 뭐 1대1의 무난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맵에서 알카노이드와 네오 알카노이드 합쳤을 때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세 번 이기고 한 번 졌죠. 네. 네, 그만큼 저그가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성적에서 나왔지만 김명훈 선수가 이번 경기 상대 프로토스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뭔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김명훈 선수가 출격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토스전에 뭐 성적도 좋고 최근에 3연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맵이 다른 맵에 비해서 저그가 어려웠던 부분들은 연습 시의 과정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최종 명기 무리군주가 나왔을 때 상대방의 멀티나 기지를 치러가는 길이 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군주의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견제당하는 요소 많다 보니까 무리군주가 그 속도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또 게다가 이게 위치 자체가 대각선이죠. 네. 양옆에 있게 되면 내 자신의 멀티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멀티도 이 무리군주를 깨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는 없겠네요. 네. 자, 먼저 이제 확장을 시도한 것은 역시 김명훈 선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토스는 태클을 확보를 해서 예, 우주 관문 유닛 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찰도 하고 견제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또 우측 지역에 수정탑을 건설해서 네. 상대방의 대군주가 날아오게 되면 네. 상대방의 위치를 또 유추해 볼 수가 있게끔 예, 지금 건물을 지어주고 있고요. 네. 예, 또 요즘에 여기 올인 마키러시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네, 모든 것들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네, 두 선수 모두 준비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두 개의 멀티를 네, 해보는데요. 그냥 뭐 살란 뭐 이런 것보다도 네. 빠르게 초반에 상대방이 러시하는 그런 선택은 아닐 것이다 네. 라는 판단으로 두 개의 멀티부터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도 대각 방향이기 때문에 배짱 있게 플레이를 해가면서 날아올 수 있는 불사조에 대한 대처로만 빠르게 해내면은 뭐 부유하게 경기 중반에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죠. 그 강철 오징어. 네, 강철 오징어 대회. 아이언 스피드. 아, 그 대회를 참 보다 보니까 놀랄 만한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단 오프닝 타이틀도 너무나도 멋졌고. 네. 이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밴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락밴드가. 그렇죠. 예, 네. 락밴드가 하나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스타크래프트 2의 그 테란의 테마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냥 현장에서 단순히 네. 게임 대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오케스트라 막 음악, 밴드, 중간중간에 이벤트전 네. 그 입장료가 5만 원이나 되는 좀 비싼 대회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관객들이 거기 꽉 차가지고 몇천 명이 다 이거 환호하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관객의 열기도 열깁니다만 일단은 뭐 유료 모델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네. 이제 뭔가 유료화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도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구나. 분명히 이제 관객들은 어쨌든 그 돈을 지불한 만큼의 이제 퀄리티를 그 대회를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얻어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네. 여러 가지 시도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면서 네. 네. 정말 그 우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또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두 선수가 너무 사이좋게 멀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지금 타이밍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사조가 나와서 대군주와 이렇게 인사 좀 해야죠. 네. 아웅다웅 하는 이런 그 상황이 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개인 리그가 좀, 예, 그런 식으로 또 그 개인전이잖아요, 그거는. 네. 예, 개인전이 또 활성화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전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좀 참신한 이런 아이디어의, 요소들이 대회 안에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예를 말씀드렸던 그 밴드가, 라이브 밴드가 이제, 어떤 그 자유의 날개, 혹은 브루도어의 테마음악을 연주하는 이런 방식도 괜찮았었고, 경기가 끝난 선수를 상대로 이제 또 인터뷰를 하는 네. 예,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네, 좀 안 보신 분들은 많이 헷갈린 얘기실 텐데 네. 얘기일 텐데 네, 다음에 이런 해외 대회도 한번 관심을 가져 한번 봐보시면 야 이런 문화가 있구나 네, 라는 것이고 제가 그때는 한번 제 트위터에다 이 대회가 합니다 하고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불사조 공업 보일기를 찍다가 네. 네, 불사조로 아예 바꾸면서 지금은
상대방의 위치도 먼 것 같고 내 공허 포격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취소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의 바퀴 찌르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상황인데 굳이 공허 포격기를 찍어서 그 느린 공허 포격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바로 내린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허를 찍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불사조가 이제 2기, 3기째까지 몰리면서 바로 2지역 쪽으로 멀티지역 쪽으로 가서 1번에는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꾼 자꾸 빠지면서 네. 이 맵에 특화되게끔 전략을 짜왔죠. 불사조한테 더 날아왔고 한 번에 네 지금 상대방의 병력을 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도망 못 가겠는데요. 이거 한 번 더! 귀찮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프로토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론소 정말 두 개가, 빠르게. 네. 제론소 두 개가 6시 방향 쪽에서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예, 관문 숫자를 이게 이제 알카노이드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까지는 개방이 맵이 이제 서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문에 이제 자원 투자를 안 하고 제론소에만 자원 투자를 해가면서 불사조로만 상대방을 견제하는 이런 판단을 했고 처음부터 이제 업그레이드에 신경 쓰게 되면은 진짜 상대방이 상상한 것보다 더 일찍 강한 병력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보다 여왕족이 잡힌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또 프로토스가 일하면서 올인 공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업그레이드나 다른 테크트리를 타는데 방해할 때가 좀 있어요. 네. 반면에 프로토스는 공위협, 방위협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한번 쫙 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지금 적응과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그렇게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 이 불사조의 활약 때문에 센터에 있는 적의 시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의 시야가 없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스가 여기서 뭐 중립 건물을 깨고 있는지 멀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그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저격을 하러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저격을 하는 느낌이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바퀴를 좀 어느 정도 생산할까봐 좀 우려하는 우려를 좀 저도 모르게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쓸데없이 바퀴 찍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갈명춤을 생산하고 많이 모으는 판단도 괜찮네요. 네. 경기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불사조의 일벌레가 좀 잡히더라도 불리한 체제였기 때문에 일벌레가 복구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상대방의 포자 수수가 없는 지역에서 돌깨는 것까지 정원링까지 하나씩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몰래 대군지 빼서 감시군지로 만드는 것도 좋죠. 네. 네, 두 선수가 진짜 예.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네. 이 맵에서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맵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관문도 이제 2차 3차 이런 바리케이트 역할로 이곳저곳에 지어주는 것도 깔끔합니다. 네 제련소 위치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진짜 풀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고 로봇권 시설이 언제 올라갔는지 타이밍도 지금 본 상황입니다. 감시군주가 성찰 아주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네, 그 상대방이 두 개의 멀티를 봤으니까 그래 이거 무리군주 가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무리군주로 상대방이 러쉬를 올 때 안전하게 막아내면서 천천히 경기를 아주 길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 그 전타이밍의 타이밍을 잡기가 시간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차원 분광기까지 지금 생산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전멸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거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분광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사조는 아래쪽으로 또 차원 분광기는 위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 병력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놓은 상태 혹은 뭐 뭔가 이제 방어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관측선 탐사정 내려놓고 확장 시도까지 해주면서 차원 분광기는 견제도 떠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경기 길게 보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어차피 서로가 똑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만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네 지금 둘 다 지키기 모드의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네, 먼저게 멀티했고 그런 다음에 분광기 스피커를 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글쎄요 무리군주를 모아서 전막이 더 빠르게 늘어나 있어야 무리군주 한방러시라도 갈 텐데 지금은 전막도 별로 늘어나 있지 않아서 여왕이랑 뭐 다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전막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예, 출발 준비하고 있네요. 이제 그 여왕도 다 잔뜩 모아놨고요. 센터 쪽에다가 전막 혹은 상대방의 불사조에 대한 그 대응을 여왕과 타락기로 해주면서 센터 쪽을 좀 넓게 가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곳에 멀티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막은 좀 일찍 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재훈 선수는 네. 병력을 안 만들죠? 네. 어차피 지금 싸울 거 아닌데 네. 상대방 봤더니 멀티하고 무리군주 가네
그러면 이제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력을 안 찍고 건물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문만 이곳저곳 계속 지으면서 부지런하게 이곳저곳 수정탑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스타팅 두 개 지역에 수정탑이 꽂혀 있잖아요. 저그가 멀티를 못하죠. 네. 그런데 김명우는 18분 전까지 이 돌이 깨지기 전까지 멀티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사조가 위에서 그리고 처음 분광기가 아래에서 지금 또 활동을 해가면서 견제를 최대한 지금 해보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역시 이제 방어타워를 좀 꾸준하게 건설을 해주는 것이 좋은 상황이 있고요. 네, 방전사가 한 명 들고 200 모아서 김명우는 멀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한 방에 밀어야죠. 아무래도 네. 여기는 무리군주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가면서 견제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게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맵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네. 그냥 200 한 방 모아 끝내기 네. 네, 무리군주의 강함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에 예. 건물만 지금 계속해서 짓다가 예, 병력이 없습니다. 네. 이게 우주공항 유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압 공격 오는 건데 멀티하고 수정탑 짓고 견제하고 했는데 신은 냈지만 병력이 없어요. 예, 감염충에 만화라도 빼먹기 위해서는 센터 쪽에서 상대방의 병력을 조금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 출발을 지금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불사조 다 잡혔고 와 이거 정말 예. 보기만 해도 현기증 나오는 유닛들인데요. 네. 자, 여기 아래 여왕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네. 이게 추적자 때려봤자 DPS 공격력이 그렇게 높은 일이 또 아닌데 네. 안 죽어요 이 무리군주 빠른 것인 진짜 이거는 본진 받기 외에는 답이 없으면 정면을 부딪혀서 다 죽어요. 예, 초패스트 무리군주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빠른 타이밍에 지금 15분 때 지금 현재 그 프로토스의 대각선 방향으로 네. 이 빌드를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최적화 무리군주 203방인데 그렇죠. 이걸 정면에서 견디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무모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은 어쨌든 장기전을 바라보면서 뭐 상대방의 병력과 바꿔줘도 회전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는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명훈 선수는 진짜 초패스트 200 최적화 네. 예, 와 인모스에서도 병력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생충과 상대하면서 지치는 프로토스의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무리군주가 아주 많진 않은데 네. 앞전 매력다가 여기서 다 죽을 수가 있어서 네. 진기를 묶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감염충 다 잡은 거 좋아요. 예, 감염충을 놓으면서 상대방의 지상도 그러니까 무리군주를 조화를 참 중요하잖아요. 감염충 다 잡은 거 진짜 잡고 수련 잡고 수련이 얼마나 들어갔네요. 예, 앞전 멸 해가면서 자 김태훈 저기 잡는데 수연 계속 안 죽죠. 네, 자 호호 네, 저 김태훈이 감염증을 한류로 잘 끌었기 때문에 네 수연 다 썼어요 지금. 와 역시 진짜 잘하네요. 네 진짜 이 무리군주를 빠르게 띄우고 이제 200을 최적화해서 네. 아래쪽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 거실도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저는 한류 있잖아요. 네 한류로 그 감염증이 증견만식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진짜 깨알같이 지금 이득을 본 게 바로 그 한류입니다. 네, 그래도 네, 200 꽉 차 있었고 자원이 많이 남았어서 또다시 병력이 엄청난 대군이 옵니다. 네. 사우론 저그 스타일. 예. 200 꽉 차 적을 막히 뛰어보거든요. 그렇죠. 자원을 어쨌든 최대한 지금은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앞마당과 이제 본진. 그러니까 본진과 앞마당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멀티 한 군데만 먹고 지금 자원을 쥐어 짜서 오는 이런 상황인데 네, 역전이 좋고요. 무서운 건 무리군주예요. 네, 그런데 무리군주가 몇 개 없으니까 네. 역전을 좀 3번만 견뎌내게 되면 그렇죠.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가 잘 됐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업그레이드와 그다음에 높아진 테크 병력을 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무슨 40 트루퍼스 하듯이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여기서 역장치고 앞뒤로 못 들어오고 무리군주는 좀 많아요. 김대도 침착하게 네. 뒤로 조금 더 빼면서 네. 싸워야 되고 저그는 어차피 자원이 곧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11시 멀티 돌아가는 걸 예, 버티면서 뒤로 계속 빼면서 싸워야 됩니다. 예, 바퀴는 머리 숫자가 많지만 무리군주를 더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상대방의 바퀴나 이제 저글링들은 역장으로 막아내고 무리군주를 결정적으로 딱 떨궜을 때 네. 업그레이드 힘으로 앞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퀴가 업그레이드 별로 안 됐거든요. 네, 자 여기서 머리수로 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자 밉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타이밍이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야죠. 괜히 불면자 쌓이고 치사꾼 업그레이드 된 걸로 막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자 끝내기 위해서 지글지글하게 3-4번 병행이라서 네. 이거 막으면 무조건 프로토스가 이깁니다. 그렇죠. 차원도 맞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확하고요. 자 여기에서 저글링 밀어야 돼. 진짜 무리군주 조끼가 몇 킬 한 거예요. 계속 때리네요. 네 그런데 자 여기 이병력 저글링은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좀 돼 있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은 테크 건물을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네. 저기에 자원이 다 떨어져 가는데 예, 끊임없는 소환을 통해서 견뎌내야 되는 김재훈. 그렇죠. 자, 무리군주라든가 이런 그 병력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원이가 바뀐 게 여기서 병력을 네.
상대방이 저글링할 밖에 있는 곳에서 생산하지 말고 예 지금도 제이멀티나 첫 번째 멀티 적 있죠? 네 공격 많아요. 예 이거 막을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제우리 막을 수 있겠는데요. 관문이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문에 한꺼번에 상대가 여기를 점령한다고 하고 관문에서 유닛은 생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업그레이드 팀 지금 업그레이드 팀 3-1업 예 3-1-4번 자 3-1-4번 소환하면 그냥 맞습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의 힘은 기본 유닛이 싸울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경기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올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네, 멋진 한방. 사실 네. 공격 러쉬를 갈 때 웅진 벤츠에서는 이겼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네. 김재윤의 뚝심. 네. 네, 그리고 활류로 감염충을 아예 활용하지 못하겠다는 그렇죠. 거. 그것을 잡아내니까 네. 앞전멸이 되죠. 네. 무리군주랑 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염충을 활류 진짜 멋졌어요. 감염충을 활류로 잡아낸 것이 진짜 큰 이득이었고 그래서 그 순간이 그런 활류가 멋지게 활용되는 순간이 오면은 박태민 해설이 준비하고 있었던 애드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이 선수는 활류 스타예요.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네. 예. 아시는 분은 네. 아실 텐데 한류스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한류스타라고 그 한류스타라고요? 네, 한류스타라고 한번 얘기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길래 네. 예, 박태민 해설이 쓸까 봐 제가 미리 썼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네, 못 쓰게 하기 위해서죠. 예. 아주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같이 중계를 하는 와중에 이제 박태민 해설이 그런 애드립을 치면 어떻게 받을까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제 예, 질러 버린 거고요. 그렇죠. 미리 연습을 했네야 돼요. 네. 받기 위해서. 그리고 네, 여기서는 뭐 멀티를 수비가 되는데 돈이 없죠. 네, 돈이 없습니다. 본진 광물 한 덩이 정도 남았고 네. 없어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의 병력이 쌓였어요. 네, 또 저그 업그레이드가 몇 업입니까? 네. 클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네. 저그 업그레이드가 1업.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 자체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서 네. 결국 무리 건조가 갔을 때 그걸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 광전사 소환했고요. 네, 그리고 집전관이 바로 딱 나오면서 네, 상대방의 저글링들이 뒤로 흠칫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거 전멸하면서 앞으로 수비하러 가도 되거든요. 네. 아, 집정관이 여기에서 어쨌든 연결체만 지키겠다. 이 멀티라도 깨나야죠. 연결체 때려 연결말라요. 네. 이 멀티라도 깨나야죠. 네. 자, 연결체 점프하면 깨고요, 이거는. 네, 연결체를 깨고 이 바퀴가 살아가 있는데 한신적을 빨리. 병력이 없어요. 지금 감염충은 17기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자원을 키워팔 만한 이런 공간이 없어서 감염충이 진짜 극적으로 따로따로 다니는 어떤 프로토스의 병력을 진균으로 묶어내고 아, 갉아먹고 그 다음에 추가 멀티 못하게 만들고 멀티 한 군데 딱 만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네. 곤란하거든요. 막 모든 것들이 네. 김명훈 선수에게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재훈 선수는 말이죠. 돈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체를 하나 더 짓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동 타격대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정면적 힘을 주는 건데 감염충이 20기가 있는 것을 감염충만 찍은 건 잘한 거예요. 네. 밖에 찍었으면 어차피 지거든요. 그렇죠. 공짜 유닛을 통해서 네. 무한대로 감염탄환으로 싸우겠다는 생각. 하지만 제 프로토스 유닛들의 장갑 형태가 방사먹, 네. 보호막이럼 이런데 감염탄환을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균 대박으로 끝까지 진균으로 중장갑이기 때문에 중장갑 유닛이 강하거든요. 네. 계속 진균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 감염탄환이 너프된 게 여기서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방어가 풀업이 됐기 때문에 소방패까지 키면은 이 감염탄환은 확실히 이제 프로토스 병력에 데미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염충만 지금은 모으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은 어쨌든 김명훈 선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답답한 그런 측면이 있을 네. 것 같고 프로토스는 상대가 감염충만 뽑았네? 거신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기사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감염충을 이런 그 활류로 계속 이제 날려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뭐 지금은 멀티하고 있는 건 프로토스니까 천천히 가도 돼요. 네, 저 멀티 지역에 사이오인의 폭풍 두 방이면 이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멀티 깨는 거 이걸 왜 하냐? 상대방의 자원을 마르게 하고 네.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감염충을 잡아먹자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가는 지금 감염충입니다.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멀티만 네. 여기서 멀티만 한 번에 감염탄 하나 그냥 한 50개 던진 다음에 네. 멀티 연결체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센터에 나가 있거든요. 네. 센터에 나가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은 그 연결체를 깨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이지만 올라가는데 깨는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심해서 광전사가 감염탄을 가지고 놉니다. 네. 자 여기에서 또 그리고 만약에 예, 이 관측석까지 함께 있다면은 저 지금 감염충은 도망도 못 가는 이런 그 사냥 초과에 지금 있게 되고요. 가지고 놀았네요, 다. 네, 예. 광전사를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광전사가 근접 유닛인데도 감염의 테라넹이 멀리 쏘고 있어도 달려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그 입장에서 감염충이 계속 너프가 되는 것이 그 후반의 프로토스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못 이긴다라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 네.
따라가고 있었던 가중축이 잡혔고요. 이것도 지금 쫓겨가고 있네요. 여기서 만약 이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염충이 너프가 되기 전 네. 이제 너프, 뭐 버프 이런 게 가볍게 이 스타크래프트2를 보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예전에 비해서 안 좋아졌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 감염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감염충은 너무 약하거든요. 이 감염대테라는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뭐 멀티하고 있는 쪽에서 뭐하러 들어갑니까? 아 상대방이, 왜 들어가요? 예, 상대방이 나올 게 뻔한데 여기서 또 걸렸어요. 본인만 풍선 터지듯이 아! 한류스타! 한류스타! 진짜 한류스타 맞아요. 자, 환율은 지금은 완전히 깡통만 드러났고요. 감염충이 던지는 감염대상 아, 여기에서 하나는 깼는데 아래쪽에 연결체가 또 있습니다. 연결체를 따라다니면서 깨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전전수비 방비가 강해져요. 그리고 감염충이 영원히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멀티하는데 그 옆에 수정탄 예쁘게 꽂혀있거든요. 네, 자, 네, 감염충 감염충 네. 마지막 경기 진균 대박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일 텐데 아, 이 작은 꿈 그 부화장을 저기다가 건설하고 싶은 작은 꿈마저도 광자포에 지금 막히게 생겼고요. 아~ 이것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광자포가 아니라 광자포가 나왔네요. 아, 아래에서 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건드 보지만 이것은 것이라 보지만 공사만 것이라 해서 네, 경고를 하는 거죠. 그냥 GG 네. 저 김재훈이 오늘의 스타네요. 예, 오늘 대박 터뜨립니다. 그 무서운 공격을 막아야 하는 그런 집중력에서 김재훈 선수의 한층 더 성숙된 그런 경기력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정말 멋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재훈 선수 상대방의 빠르게 모인 무리군주 그리고 200 이것을 본진 안쪽에서 여유있게 막아내는 네. 조금만 서둔대도 있는 병력들 보험 병력들 다 죽으면서 무리군주의 군밀이거든요. 네, 저는 정말 싸움 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감염증 때문에 단밀점에는 못할까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감염증을 밖에 남기지 않아서 감염충 없는 무리군주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무리군주는 떼긴 떼인데 조합이 되어 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을 깨뜨린